8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악화와 유로존 우려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관심을 모았던 22 통화정책회의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500지수는 0.18%, 나스닥은 0.11%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흘간 열리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수련회 모임에 참석해 의회와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개혁에 있어서의 소위 빅딜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환율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향후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나아질 것이라고 7일 JP모건 자산운용 아시아 지역 수석 전략가가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올해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일 국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IBM은 올 들어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이메일과 전화로 IBM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료 수입 급감과 줄어드는 매출로 마지노선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2월 들어 기관의 매물이 지속되면서 이 점이 계속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는 결국 엿새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어제 장에서는 0.2% 내린 193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코스닥도 0.1% 정도 내리면서 501포인트로 마감됐는데 이렇게 양시장 1930선과 500선에 대한 지지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유로존에 대한 경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증시도 혼조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잠시 뒤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는 순서인데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혼조로 마감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지표 혼재세가 좀 나타났다. 그런 결과치가 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경제지표를 먼저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자체가 미국 증시에 더욱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12 회의라든지 아니면 G20 회의를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어느 정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또다시 동결되는 부분 자체가 발생을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미국 증시에 좀 더 반영이 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안에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경제지표를 한번 보신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겠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보다는 좀 주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어느 정도 유럽의 금리가 0.75%로 또다시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는 장중의 낙폭 자체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그만큼 장중에 상당히 낙폭이 심했다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다우 증시 네. 차트인데요. 일단은 밑꼬리 자체에 달리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단에서 계속적인 고가적인 부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구간이었는데
그런 불안감보다는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필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경제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간밤에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또 중요한 발언을 한 가지 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부분을 놓고 유럽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그만큼 동결을 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가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유로화가 더 이상 어느 정도는 낙폭 자체를 축소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로화 자체는 좀 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불안한 모습보다는요, 우리가 하단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키포인트가 아닌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장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의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시총 1위를 탈환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IT 부품에 대한 종목군들도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IT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아직까지 큰 변동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한번 더 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환율이 또다시 1,088원대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우리나라의 IT 부품은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관이 어느 정도 IT 부품에 대해서 저점을 잡아주는 분위기였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다시 동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매물 벽을 지금 외국인의 매물로 어느 정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개별주 양상이 뚜렷한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도 IT 부품주가 가장 그래도 큰 성과를 이루는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우려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지만 네. 1분기 그리고 계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IT 부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도 받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IT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업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유비커스라는 종목인데요.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나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잡아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설비 업체인데,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 TV라든지 IPTV 같은 프로그램들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트래픽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비 설비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만큼 지금은 자산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60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상의 화면인데, 주봉상에서도 어느 정도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한 번에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쉽게 꺼지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눌림목을 잡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보다는 좀 더 우리가 눌렸을 때 5,600원 사이에 11선과 그리고 21선 사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심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부근에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는 전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측면을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다분하게 붙는 모습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만큼 박스권 돌파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크게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네. 부분에서 눌림목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돌파했는데 의미를 조금 두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N자형 파동을 나타내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6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보시면 좋겠는데 6,5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200원대를 우리가 하단에 손절가를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어제 종목부터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이 바로 방산주 스페코였는데요. 목표가 장중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 줄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방산주들보다는 어제 흐름이 조금 좋았는데요. 예, 최근에 탄력이 가장 좋아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 자체가 지금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재료에 따라서 네. 주가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큰 걸 알면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반적인 주식들의 움직임은 거의 둔한 편이고 예. 테마성 종목들만 움직임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뭐 어떤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좀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테마 종목이니만큼 네. 이쪽에 대한 대응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네. 뭐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고 또 그 주가가 빠질 때 어떤 그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비중 조절이라든지 또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편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그 개별 테마주들의 진행에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2월 6일 날 장중에 고가의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 다음날 바로 플러스 출발하면서 장중에 11%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정을 받는데 20일선까지 도달하거나 아니면 뭐 그 아래로 떨어질 때 반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일선 위쪽에서 잠깐 이제 한 반나절 정도나 하루 정도 조정을 거치면은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주가가 이제 좀 더 내림세를 탄다든지 아니면 눌림목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올 때 한번 더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거래했던 케이스하고 똑같이 위험 관리 하시면서 그렇게 단기 대응을 노리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함께 대응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뭐 사실 특별한 업종이라기보다도 지금 시장의 어떤 특성의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보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그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매도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매수를 좀 하더라도 그 매수 자체가 특정 종목으로만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종목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낙폭 과대라는 부분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강한 종목만 강하고 약한 종목은 계속해서 추가로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설이 이제 그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내수가 또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다시 또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약세를 많이 탔던 업종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낙폭 과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낙폭 과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겪었던 종목들 중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꾸준히 거의 반등 없이 하락을 했던 종목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몇몇 종목군이나 업종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해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거래소 같으면은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 화학 업종이라든지 또 조선 업종 뭐 이런 쪽의 종목들과 그 다음에 또 유틸리티 같은 쪽 뭐 중공업이라든지 또 기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상승세를 많이 탔던 작년에 연말까지 상승세를 탔던 뭐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매수를 하시거나 고점에서 매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장 모델이 성장 속도가 꺾어지고 할 때는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결국 그동안 상승했던 게 부담이 돼서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차라리 기다려서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쪽으로 뭐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뭐 모바일 게임 쪽, 이런 쪽이 워낙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쪽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가 IT주들, IT 부품주들이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약간의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설 이후에 반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종목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을 기대해 보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네. 이때까지 그 좀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무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무선 충전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RF텍 같은 종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크로브 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성향을 가진 종목으로 YG 파워 같은 종목도 있겠고, 또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새롭게 무선 충전 관련주에 지금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YG 파워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려서 목표 달성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에너지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수가는 1,050원에서 1,1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00원에서 1,250원 정도, 전고점을 네. 살짝 넘는 수준을 목표가로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안 나오고 돌발적으로 깨져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네.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가가 970원입니다. 그래서 970원이 깨지면 반드시 위험 관리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YG 파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집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저도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어제도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300일선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하방 이탈할 가능성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300일평 하방 이탈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00일평이 보통 하방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 자체는 굉장히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1910포인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떴고, 우리나라 증시가 떴다가 바로 이제 512평마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는 312평을 하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물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주식 찾는 분들이, 특히 개인들이 1975에서 2040까지 거의 많이 샀거든요. 많이 고점에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탈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여러모로 선물에도 당하고 주식에도 당하고 얼굴이 노랄 정도로 좀 당하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OBV 지표가 시그널을 넘어갈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금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300일평이 하방 이탈을 확실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장 자체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랭코차들을 봐서도 지금 분명히 하방으로 계속 이탈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방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차들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가기차들 자체가 지금 계속 눌림목인데 곧 본격 이 가기차들 제일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지금부터 계속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주가를 보면요, 지금 그 주식을 보면 전체 매물 자체가 이 위쪽에 이 부분 2000포인트 이상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개인들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아직까지 1850에서 1900 사이에 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관하고 외국인은 버티고 있지만 개인들은 거의 지금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계속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 보시면 앞에 그룹이 이제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죠.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뭐 선행스팬2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선행스팬1 자체가 하락하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힘없는 모양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차트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누차 있지만 선물입니다. 선물은 지금 2조 4조 더 늘었어요. 그래서 선물 부분인데 선물은 이미 손못대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개인들이 손못대는 수준으로 갔어요. 개인들이 선물을 이제 손못대는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선물이 265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이미 550만 원 잃었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염려스러운 게 과연 이제 이 254 이하에 갔을 때 이때 개인들의 매물이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가장 염려스럽게, 투매가 나오면 저번 이 꼭지에서 급등하듯이 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들 선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맷집을 키워가지고 조금 꽉꽉꽉꽉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솔직히 앞이 안 보입니다. 개인들 이번에 데미지가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차도 보면 파라볼릭 자체가 속임수 주고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속임수 두 개 주고 또 이제 하방 속임수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반등하더라도 굉장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그 선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선물이 1조 앞으로 1조 한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 이거 손절매 나오지 않으면 장 자체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쉬고 싶었는데 뭐 이건 이 선물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300일평을 저는 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깬다고 보고 있고 저는 1910대일 때 10대 지수를 한번 볼 가능성이 높다. 10대 해봐야 앞으로 지금 한 15포인트밖에 안 남고 10대 지수를 한 다음에
그때 주가가 이제 일반인들이 낙폭 과대라든지 기관들이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이 나야지 안 나면 주가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급 분야에서 거의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는 주식을 안 삽니다. 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거의 보시면 NHN 뭐 200억, 제일 많이 사는 코덱스 200이 260억, 보통 뭐 1000억도 아니고 200억 정도밖에 안 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선물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어제도 제가 주가 이야기했죠. 어제 이제 1950 가까이 갈 것이다 했는데 어제 주가가 어제 이제 1900 여러분 보다시피 47포인트까지 갔습니다. 4.7포인트 갔다가 어제 쫙 밀리는 모양인데요. 오늘 주가가 또 장중에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36 그다음에 이제 42포인트. 제가 볼 때 42 이상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피봇을 펴고 싶은 분들은 화수일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붙들으셔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 요즘에는 장 자체가 거의 피봇 안에서 다 놉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순직과 혐치기거든요. 그래서 피봇 오늘도 피봇 안에 놓으니까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매도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안 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거래가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이미 5조 정도는 매도했습니다. 제가 캐초 10조 이하에 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시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이 프로그램 매도고 두 번째가 이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계속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절대 급할 법 없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주식이 손절면해야 되느냐?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식은 손절매하면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60일 이평과 20일 이평 데드 크로스 때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손절매하지 마시고 지금은 버티셔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선물 증권 방송을 다섯 개 보는데 청송님만 푸셨다. 나머지 다 콜했다. 그래서 콜을 샀더니만 거의 으악됐다.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푸십니다. 예, 푸시해서 이번 그 3월 물은 전부 푸십니다. 푸시니까 아직까지 콜 전환됐다 하면 제가 강력하게 오후 이자 내라고 주식 사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주식 사는 타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이제 현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출혈이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260 언저리까지 여러분이 손해보는 200만 원 손해나는까지는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반등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고점에 물렸을 때 265, 100만 원 손해보면서 정리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정리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배려났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100만 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200만 원 손해나는 선에서 반등하면 잘라줘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릴게요. 안 잘라주면 제가 볼 때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주식의 현물이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뻐꾸기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 누차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곧 반등한다고 봅니다. 조금 일단 10자리 보고 반등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65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가고 62 정도 한 200만 원 손해하는 선에서 반등하려고 걸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과감하게 손절매를 치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현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목균형표 앞에 구름이 검은 구름으로 바뀌면 장 자체는 이미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거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후행 스팬이 일단 구름에서 저는 브레이크 듣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구름에서 듣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 손절매하시고 반등할 때 손절매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00일평이 하방 이탈하면은 이탈 후에 반등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방 이탈할 것 같아요. 이탈하면 반등 자체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시고 뻣뻣하게 지금 꿋꿋하게 버티셔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본격적인 지지는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브레이크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죠. 고향에 가실 때
부모님 곁에 물건 갖고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에 안 먹는 건강식품 갖고 갈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은 신사임당만 요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곁에 꼭 신사임당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정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정성금 시청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의견은 동일하십니다. 일단 300일선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매도 공격적인 매수도 자제하자. 지금은 주식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락앤락입니다. 네. 현재 밀폐용기 및 기타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용기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수출과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메이커 반열에 오르며 당당히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성공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이며 유보율이 2000% 이상으로 우량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현재 바닥을 잘 지지하며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8,500원입니다. 두 번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1,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 1월 22일 추천해 주셨던 현대상사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상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상사는 자동차, 철강 및 플랜트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 증가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현대중공업 51%, 국민연금이 8% 소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후 약 10% 정도 수익이 나며 꾸준히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향후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나 요즘 시장 형편상 일단 매도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세를 봐가며 대응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을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만 좋으면 솔직히 일주일 안에 5% 10% 다 수익 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약 2주 설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5% 10% 올라오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별로 손실이 나 있지 않고 기다리시면 거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자 설 연휴입니다.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시고요.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중요한 기법입니다. 흔히 주식을 전쟁터에 비유하는데요. 전쟁터에서 나 혼자 급하게 조급하게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시간과 때를 잘 구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금요일과 연휴가 끼는 설날이니 차분히 관망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은 상승 시 소량씩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주말과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든 고향에도 잘 다녀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세요.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좋은 회사, 좋은 종목, 좋은 순위율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8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에서는 현대 홈쇼핑을 꼽았습니다. 홈쇼핑 업종 올해에도 유통채널 중 가장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경쟁사 대비 부진했던 성장성 올해는 만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 주셨습니다. 다음 신영증권입니다. 고려아연인데요. 2012년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1571억 원으로 여전히 부진했지만 개선되고 있는 매크로 환경 그리고 3월경 TC계약 상승 가능성에 따라 매수기회를 다시 한번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다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3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다음은 KTB 투자증권입니다. NHN을 꼽았는데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견조하고 라인의 성장성도 견조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LIG 투자증권입니다. CJ 옷쇼핑을 꼽았는데요. 2013년도 상품력 강화와 홈쇼핑 업황은 호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낙관하기에는 재고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 상승 예상되지만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된 가격이라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3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락앤락을 꼽았는데요. 3분기와 비슷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눈높이 조정으로 목표가는 하향하지만 실적 악재 정점과 중국 기대감으로 매수 의견은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3만 6천 원입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연휴 앞두고 있는데 지수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하고 네. 있는 입장이고요. 수출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든지 뭐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다음 주 초까지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비롯해서 좀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엔달러 환율이 좀 진정세가 아무래도 지수 반등이 가장 큰 열쇠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IT, 자동차, 전반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부품주까지 저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 대안투자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던 내수주도 최근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좀 없지 않느냐. 부재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OLED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간인 것 같고 기관 수급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갤럭시4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그런 IT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홈쇼핑이었는데 홈쇼핑 업종 가운데서도 올해 가장 나은 성장이 예상된다고요? 예, 일단 뭐 홈쇼핑 업종은 올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성을 좀 만회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아무래도 좀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2013년 1월 1분기서부터는 다시 정상 흐름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통 채널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뽑고 있는 것이 현대 홈쇼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오히려 주가 빠졌던 모습들은 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PER 개념으로 봤을 때 2013년 8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PBR이 1.4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 한 8,4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최근에 경쟁사 대비해서 부진했던 성장성이 좀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좀 만회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들과 어떤 패션 사업 위주로 한 시너지 확대도 좀 기대할 만하고요. 워낙에 이 회사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현금 창출력을 해서 아마 올해부터 해외 사업을 비롯한 기업 가치 제고에 좀 노력을 좀 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현금을 감안했을 때 실질퍼는 사실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이 급락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기관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의 어떤 이탈만 없다라면 좀 추가적인 주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재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장 시작을 25분 정도 앞둔 시간입니다. 어제장은 1930선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불안한 출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지수는 1928포인트로 0.1%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 지목하시는지요? 네, 오늘부터 이제 대만 증시가 이제 춘절 연휴로 이제 휴장에 좀 들어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쪽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맞바지에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오위즈 게임즈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또 위메이드 실적 발표 예정. 그리고 필라코리아 실적 발표 예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를 좀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뭐 위메이드, 뭐 네오에즈 게임즈 그리고 뭐 컴투스 뭐 게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쪽 시장에 좀 활기를 좀 불어 나오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늘 또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 발표 경제 지표가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오늘 이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무역수지, 또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경제지표가 나오는 만큼 참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바로 오늘 이제 이슈는 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고 바로 이제 시황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별다른 악재가 없는 가운데서도 차익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나오면서 지수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우리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 우리 해외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제대로 된 조정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조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결국 조정이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증시가 아주 강한 출발을 좀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모두 조정의 빌미를 찾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독일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계속 너무 강하게 움직여줬었고요. 뭐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항셍 지수 그리고 중국 지수 그리고 우리 일본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 강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미국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 회의와 또 주요 20개국 이제 G20 이제 재무장관 회의 또 워싱턴 협상에 좀 많은 포커스를 좀 맞춰두고 좀 시장을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황이 혹시나 점차 안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이 좀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를 놓고 보았을 때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이후로부터 추가 상승 모멘텀과 또 매수 주체가 오히려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2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었죠. 향후 그 현 시점에서는 2000포인트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도하는 종목을 담는다면은 그대로 그 충격은 고스란히 투자자분들에게 돌아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수하는 업종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짙은 그 관망세 속에서 거래량이 부진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설 연휴와 또 대외 변수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 위주로 지금 수익률 회복 구간에 좀 들어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뭐 북한은 이제 뭐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뭐 대화로도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1차와 2차 실험을 할 때에는 예고 없이 한번 실험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지수의 충격은 불가피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너무나 그 언론에서도 북한의 핵 리스크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너무 부각을 시켜두었기 때문에 이로 그 체험학습을 한 그 개인 투자들은 오히려 시장이 북한이 핵 쏘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북한의 핵 리스크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충격 여파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개인 투자들이 강한 수급 매수세를 좀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좀 용인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다음 주로부터 지금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1935포인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저는 저가 분할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가 매매할 플레인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그 코스닥 업종들이죠. 뭐 헬스케어 관련 쪽으로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플렉셔블 쪽으로는 뭐 플렉스컴, 뭐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OLED 관련 쪽, 뭐 비아트론부터 시작해서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 쪽에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시선들을 전부 다 코스닥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이후로 코스피가 우량주로 위주로 시장을 좀 반등하는 이런 전환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크게 겁을 먹지 마시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로만 그리고 그 종목으로만 한번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이번 설 연휴 이후 그리고 다음 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대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이 2월 15일까지 특별회원 30명을 선착순 마감한다고 합니다. 지수 등락 때문에 개인들이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 등락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에도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